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9절 구원의 하나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절에서 14절 두 증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두 증인은 예언적 선포를 위해 위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교회가 그 예언적 선포 때문에 적대자에 의해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증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생기로 살리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될 때 있으며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굳세게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5에서 19절 일곱째 나팔. 본문 14절은 둘째 화, 곧 여섯째 나팔 재앙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라 선언합니다. 이어 본문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을 불자 하늘로부터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라고 찬양하는 소리가 들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하는 모든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기쁘게 찬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기에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성취하며 기쁨의 찬양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 진정한 성도들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넘어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